오보에가 어떻게 생긴 악기인지도 모르고 첫 레슨을 갔어요. 근데 요만하게 생긴 이렇게 리드라고 하는 걸 하나 주시면서 선생님께서 불어봐. 그래서 삐 불었더니 그래 다음 시간에 악기 갖고 와. 저희 악기는 사실 악기 특성상 그런 소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리드 메이킹을 저희가 이제 각자 해야 되는데 유학 시절에 나중에 보니까 8시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좋은 리드가 나올 때까지 8시간을 깎았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오보에라는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오보의 소리고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영혼을 좀 울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 제 악기가 그런 데서 가장 큰 매력이 있지 않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미국에서 그 8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음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기반? 가장 열심히 했던 시간이고 가장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그때의 그 경험들 그것들이 참 항상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2년 가까이 아무 데서도 오디션 자체가 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무의미하진 않지만 제가 원치 않는 안 하고 싶은 연주까지도 좀 해가면서 사실 조금 힘든 시간도 좀 있었고 오디션이라는 게 지금 저 제자들도 그렇고 오디션이 언제 날까 언제 볼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자리들이 나긴 하더라고요. 코리아나 챔피언 뮤직 소사이어티의 멤버로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학생 때는 사실은 스트링들하고 이렇게 챔버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오보에랑 같이 스트링이 연주를 하게 되면 또 약간 콘체르토 느낌? 오보에가 리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항상 학교 때는 목관 오중주 위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코리아나 챔피언 뮤직 소사이어티의 멤버로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좋은 곡들을 해보고는 싶었지만 이렇게 스트링 트리오랑 같이 해보는 경우는 없었는데 챔버 연주를 할 때 스트링의 그 울림 왜 같이 이렇게 제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가장 큰 제가 챔버를 좋아하는 항상 이렇게 좀 다양한 악기 구성으로 예,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 레슨도 하면서 대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챔버 연주도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에서 성취도가 저는 그냥 항상 연주에 를 통해서 느끼는 그 짜릿함 항상 너무 힘들고 막 힘든데도 연주를 하고 나면 하고 났을 때 이제 힘들어 이게 아니라 와 한 번 더 하고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음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좀 짜릿한 순간인 것 같아요.